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침 선물용 오디오를 올인원 하나를 구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PC 스피커 또 이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분리형 하이파이 시스템이라고 하죠. 앰프랑은 이제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엄밀한 분리형 개념은 아닙니다만 분리형 구조인 것과 이렇게 일체형 올인원 블루투스 또 이런 PC 스피커와의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라이트한 부분이 뭐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 제품들도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는 꽤 좋은 음질 나타내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 몸체에 이렇게 일체형 올인원의 핵심적인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선물 드릴 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조작이나 연결 이런 거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직접 설치를 해드린다면 그런 건 크게 우려가 되지 않지만 설치에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쓸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리도 많이 하지 않는 게 이런 스피커까지 일체형으로 된 올인원 형태의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이런 PC 스피커는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액티브 스피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앰프가 내장이 된 스피커를 우리가 통상 액티브 스피커로 부르고 그것도 스튜디오용 정도 레벨이 있고 PC나 게임용 정도의 레벨로서 조금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이시는 이런 스피커만 뭐 위에는 야마 NS10M이라고 스튜디오용 과거에 스튜디오용 스피커가 있고 안에는 탄노이 시스템 8이라는 8인치 이것도 모니터용 스피커인데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한 녹음 영상이 지금 위쪽 클립에도 제가 올려놓겠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도 제가 녹음 영상 항상 따로 올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질 쪽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녹음 영상 제가 지금 모니터 막 마침 했는데 이게 제가 가진 마이크나 저의 녹음 능력으로는 오히려 디테일이 많고 대역폭이 넓은 기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게 나오고 이렇게 좀 이런 요거 핵심적인 음질의 특징이 좀 물에 젖은 듯한 소리 나거든요. 이게 리뷰 보면서 댓글에 누가 그런 말씀 남기셨는데 굉장히 공감해요. 약간 먹먹한 듯한 소리가 나는데 또 생각보다 8cm짜리 플랜지 두 발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낮은 등급 10만 원 초반대의 제품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역 갖추는 건좀 나와요. 요 PC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엔트리 레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약간 오버하는 듯한 느낌 정도의 소리를 좀잘 갖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너무 멀리 간 듯한 세팅부터가 좀 좋지 않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액티브 스피커류들은 진짜 스피커와 매칭을 고민할 방법조차 없잖아요. 다른 앰프를 걸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상당히 잘된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짱짱한 느낌. 오, 작은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사운드를 내주는 게 대부분의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이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버가 가미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하기 평탄하고 고르고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 혹은 음악적인 감동을 느끼고 싶은 이런 류의 사운드에서는 이러한 방식 두 가지 모두 어지간한 액티브 하이파이용으로 나온 제품들 아니고서는 만족하시기는 기존 오디오인들에게는 약간 부족한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루두루 편하게 쓰기에는 이두 기종과 분리형으로 앰프 따로 사고 스피커 따로 사고 연결법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편의성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작을 컴퓨터 스피커 혹은 올인원 이렇게 시작해서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고 오디오라는 취미, 음악에 대한 빈도가 나의 삶의 빈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분리형 스피커 혹은 고급 하이엔드 뭐 하이파이 이런 제품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간이 오디오는 공간이 있으면 큰 제품을 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작아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이뻐야 될 필요도 없어요. 넓은 공간인 경우는 모든 거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공간에서 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내 공부방 하나 간신히 있거나 그것도 있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오디오를 사이즈가 있는 걸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작은 PC 스피커 중에서 좋은 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고 이런 올인원은 아주 이런 염가형이 좀 많이 오히려 팔린다든가 아니면 거실에 작게 이쁘게 이렇게 부한 큰걸 놓는 걸 요즘 좀 싫어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건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때 이쁘면서 뭐 제네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마샬도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시는 경향들도 제법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공간되고 좀더 음악의 비중이 난좀 높은데 어딘가에서 한번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요런 급에서는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것보다도 저도 이제 PC용 책상용으로 제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지 요거보다도 더 좋은 스피커와 앰프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우수하다, 저게 더 우수하다. 이런 올인원 타입으로 최고 비싼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제 책상에 있는 탄노이 시스템 8이나 야마 NS10M 앰프 합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비싼 제품들도 올인원 타입에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싼 게더 좋을 수 있다. 애매해지죠. 어떤 부분은 더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더 떨어질 텐데 편의성은 뭐 이런 저가형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고요. 일단 한 몸체에 두 개의 스피커가 붙어 있다 보니까 스테레오 이미징에 대한 감각을 이런 올인원 타입들은 줄 수가 없다.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급 계종들이 그런 이퀄라이저 관련한 기능들로 넣어놓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서 나오는 스테레오 이미징 우리가 1채널, 2채널, 그냥 왼쪽, 오른쪽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스튜디오에서 믹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자가, 이런 공간감을 비롯한 다양한 느낌을 실제로 가수와, 밴드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녹음을 하고 그것과 관련한 스튜디오에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인데, 요런 주의 제품들은 그걸 느끼기 좀 어렵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금 하나만 보이시지만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뭐 좁혀놓거나 띄워놓거나, 액티브는 뭐 길어봐야 3m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띄워놓을 수만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간감 형성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눠진 PC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다만, 잘 맞춰진 앰프를 또 사지도 않아도 되고, 그것과 관련한 고민이나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액티브 스피커의 큰 강점이 있지만, 이거는 앰프를 바꿔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도 바꿔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 NS10M 같은 경우는 저역이 거의 안 나오는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2채널 하이파이 기준으로는 저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잘려 있고, 다만 중고역대의 해상력이나 분해능,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검출해내서 스튜디오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기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저역의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큰 스피커 혹은 저역의 규모가 좀더 좋은 스피커로 스피커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리형 구조는 여러 가지의 취향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 큰것 같아? 요만한 더 작은 스피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보다도 더 작은 세틀라이트 스피커급의 스피커로 바꿔서 공간이 너무 힘든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앰프도 요즘에는 이제 뭐 저가형도 약간 작은 요만한 앰프들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저는 아캄 A75라는 이것도 저가형 제 책상용에서 라이트하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 말씀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뭐 분리할 수도 있고 놓는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용자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여지도 별로 없다. 스탠드를 선택하는 것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입문하시기엔 굉장히 좋지만 오래 쓰거나 그 단순히 어떠한 음악이 나온다를 넘어선 더 좋은 음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PC 스피커는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채널 홈오디오를 오래 하시는 전통의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도 요 근래의 PC 스피커들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유닛도 여러 번으로 향상이 되었고 소형 앰프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스피커는 매칭할 것 없이 되게 짱짱한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 층의 분들은 액티브 스피커를 상당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런 불리형 구조는 진짜 매칭 정말 잘안돼 있고 연결법도 잘 모른다면 뭐 고장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원하는 비용은 되게 높았는데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걸 최초에 샀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따금씩 여유될 때 한번 스피커 한번 다른 거 요게 내 눈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리뷰 같은 거 봤을 때이 뉘앙스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데 하면 한번 여유 됐을 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스피커만.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도 느껴보시고 공간이 넓어져서 아좀 규모가 큰 스피커도 한번 물려볼까? 앰프 안 바꾸고 스피커만 바꿔가지고 쓰고 기존 스피커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PC 스피커나 올인원 오디오보다 오히려 이런 불리형 구조는 가격의 감가도 오히려 조금 더 적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거래도 조금 더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합쳐놓는 컴포넌트 타입들은
기능과 편의가 핵심이잖아요. 그 기능과 편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향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보다 구형이 좋은 대접을 받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잘 만든 PC 스피커는 그래도 올인원보다 좀 수명이 길긴 합니다만. 그리고 고장에 대한 부분도 되게 커요. 1차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그냥 수리를 보내야 되고, 요즘에는 막 모듈 교체 시기라 수리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품에 거의 준하는 비용이 막 청구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여기 버튼 하나 고장났어도 이거 통째로 가야 되고 여기를 통으로 갈아버릴 겁니다. 요 버튼만 수리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AS센터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근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고장났다. 스피커 알맹이만 열어가지고 보내고, 이건 스피커를 꺼내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사 4개 풀면 스피커 빠집니다. 그거 스피커 수리 좀 보내면 되고, 앰프가 고장났으면 앰프 같은 경우는 앰프 채로 보내서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경험치와 조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설령 현재의 공간이 넓거나 막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해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만 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분리형 형태의 오디오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훨씬 더 음악 생활이라는 부분, 라이프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누구에겐 즐거움이고 저 같은 사람에겐 즐거움인데 누구에겐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조합 굳이 보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나에게 좀 더 어떤 게 더 잘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제가 링크 이 녹음 비교, 이 세 기종에 대한 녹음 비교를 한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느낄 텐데, 이 변별력의 차이는 마이크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확실히 음질 요거 같은 경우는 좋은 듯 조금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고. 보스 컴패니언 2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규모 대비, 이거 한 3인치 정도도 안 되는 플레인지 한 발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규모가 크지만 트위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덕트 하나만 빼놓은 단순한 구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스의 특유의 중역대에 조금 더 몰빵이 돼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책상에다 놓으면 책상이 같이 떨면서 저역이 좀 많이 보강되거든요. 붕붕거린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를 현실적으로 조합을 해봤을 때 아주 비싸지 않은 금액대에서 뭐 신품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인데, 굉장히 무난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직전에 썼던 게 BMW MM1이라는 액티브 스피커, 지금 보스 컴패니언 20보다 3-4배 정도 더 비싼 기종 썼었는데 크기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MM1이 고급스러운 소리에서는 훨씬 더 우수했어요. 근데 두루두루 PC용은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예능도 보고 뭐 다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보스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음악만 위주로 들으면서 고급감을 좀 느끼고 싶은 액티브 스피커가 생각보다 되게 없어요. 짱짱한 파워풀한 액티브 스피커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액티브 스피커 그쪽을 좀 지향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사용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종이고, 작은 크기 대비 조금 더 큰 스피커의 효과를 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액티브 스피커는 그러한 세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한 스피커도 고를 수 있고, 중역대에 더 집중한, 목소리에 더 집중한 제품을 고를 수도 있고, 아주 규모가 커서 진짜 뭐 지축을 흔들리는 듯한 저역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도 고를 수 있는 이런 분리형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또 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녹음 영상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시간 되시면 짧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음질 차이는 그거보다는 녹음 영상보다 훨씬 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